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앞둔 고흥은 지금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호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 나와 있는데요. 오후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돗자리를 펴거나 텐트를 친 채 발사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발사 장면을 직접 보거나 사진에 담겠다는 기대감으로 들뜬 분위기입니다. 이곳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는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직선 거리로 15km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현재는 육안으로 누리호가 보이진 않지만 발사 직후엔 엄청난 불꽃을 내기 때문에 하늘로 치솟는 누리호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 때에도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고흥군은 발사 시각에 맞춰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관광객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준 뒤 성공 발사를 응원할 계획입니다. 파도 타기 명소이기도 한 주변 남열 해수욕장도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 역시 누리호 1차 발사 때처럼 발사 장면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오후부터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발사 2시간 전부터 해상은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해상 통제 범위는 발사대 중심 반경 3km, 비행 경로 폭 24km에 길이 78km입니다. 고흥은 현재 구름만 조금 낀 상태인데요. 기상청은 비나 낙뢰 등은 없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안의 복합 리조트가 문을 여는 등 대형 숙박 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머무는 전남 관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가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부족한 숙박 기반 해결이 전남 관광 활성화의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안 백길 해변에 문을 연 대형 리조트입니다. 호텔과 콘도 등 400개가 넘는 객실과 대형 행사장을 갖춘 신안군 최초의 복합 숙박시설입니다. 퍼플섬 등 기존의 관광 자원과 합쳐져 지역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한번 오고 싶어도 머무를 데가 없기 때문에 못 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관광이 활성화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남 관광 빅데이터를 보면 최근 1년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가 진도의 대형 리조트일 정도로 숙박시설이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대로 된 숙박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 관광객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당일치기 방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양질의 숙박시설이 전남 관광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숙박시설 서비스 인프라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저희 전남의 특성인 섬이나 해양, 숲, 이런 자원들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관광이 확산될 거라. 이 때문에 전남도도 머무는 관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내 만여 개인 숙박 객실을 오는 2026년까지 70%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자도 리조트가 연말에 개장하고 또 여러 군데도 지금 현재 착공 중이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숙박시설 확충과 함께 서비스의 질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도 전남 관광객 1억 명 달성의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구대의회 출범을 앞두고 보좌관 문제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박미정 의원이 보좌관 업무를 한 A씨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사설 보좌관 급여 수준은 물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줬다는 건데요. 박 의원은 합의된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 8대 의원인 박미정 의원이 지난 2월 보좌관으로 인한 A씨와 작성한 표준 근로 계약서입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임금은 190만 원으로 적혀 있고 그대로 지급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돈을 모아서 지급하는 사설 보좌관 월 급여는 245만 원. A씨가 다른 보좌관에 비해서 55만 원을 덜 받은 겁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인 191만 4,440원에도 못 미칩니다. A씨는 다른 보좌관을 통해서 문제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다른 분들께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시의원들에게서 23명에게서 각출돼서 나온 돈이기 때문이다. 차액이 어디로 갔느냐.
A씨는 또 보좌관 급여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정황이 의회와 민주당까지 알려지자 박 의원이 뒤늦게 기존 보좌관 B씨에게 차액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A씨는 보좌관 업무를 보조했을 뿐이고 급여를 나눈 것도 B씨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서로 합의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선에 성공해 9대 의회에서도 활동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8대 의회가 곧 끝나는 점을 고려해 9대 의회로 안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시간상으로 8대 의회에서는 논의할 수 없어서 7월에 9대 의회가 개원하면은 9대 의회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외 시의원들이 돈을 걷어 채용하면서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사설 보좌관 제도. 행정안전부가 올해 정책 지원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9대 의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채용 방식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조선대 무용과 교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A 교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조선대 임용되기 전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타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채용을 위한 인사비 명목 등으로 제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교수가 올해 초 조선대 무용과에 채용되는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피아노 경연으로 꼽히는 반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한 이민찬이 오는 9월 광주 시립교향악단과 협연에 나섭니다. 광주시향은 오는 9월 30일 광주에서 운명을 주제로 열리는 제367회 정기연주회 무대에 이민찬과 함께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협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송영 공연으로 광주시향과 인연을 맺은 이민찬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통영 국제음악 페스티벌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오늘 누리호가 발사되는 날인데요. 고흥 나로호주센터는 날은 다소 흐리지만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 비구름도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바람도 우주센터가 있는 복내면을 중심으로 초속 5에서 7m로 다소 약하게 불겠습니다. 절개 하지인 오늘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10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일부 지역은 3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도 덥겠습니다. 더위 대비하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도 계속해서 불안정한데요. 오늘과 내일 오후에 담양과 곡성, 구례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 34도, 함평 31도가 예상됩니다. 순천과 광양이나 최고 기온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29도, 영암 33도, 해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산하 광주대천안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무등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친환경 수소트램 설치를 첫 번째 세부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대천안특위는 또 복합 쇼핑몰은 교통 편의를 고려해서 도심부를 고려하고 지역 상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등 제안 과제 20건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민간 매각을 주장하고 있는 민생당이 2대 주주인 현대차에 매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생당은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낮은 임금으로 싼 차를 만드는 하도급 조립 공장에서 고임금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미래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대차가 매각 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은 현대차에 이 같은 건의문을 모레 전달할 것이라며 광주시와 현대차 모두 뚜렷한 답을 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에 출범하는 9대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정무창 의원과 조석호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포함한 의장 후보 선출 방식을 정하고 오는 30일 후보를 최종 선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의장단을 당 내부 경선으로 뽑자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원 구성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대 광주시의회는 다음 달 11일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0여 년 동안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8년 당시 8살이던 여제자 B씨를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10여 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태권도 관장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10년 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50대 택시기사 A씨에 대해서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저녁 택시에 탄 20대 여성 2명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경찰 조사 뒤 귀가하는 이들을 쫓아가다가 말리는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